윤석열이 가장 좋아했던 그 단어가 헌법이었었어요. 헌법, 자유민주주의. 헌법의 헌법 정신, 그다음에 헌정 질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제 헌법 정신, 헌법 질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써먹지 못하죠. 본인 스스로가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고 보건 행정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노동 3건 그중에 파업권 있죠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무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도 무시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헌법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제 표현이 바뀌었어요.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윤석열 입에서 나온 최초의 저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이제 표현이 바뀌었는데 법치주의 훼손의 주범은요 윤석열입니다. 윤석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법치의 상식, 법치의 공정으로부터 다 일탈됐고 당장 김건희의 압수수색 한 번 없었던 윤석열이 어디 대놓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향해서 법치주의를 운운합니까?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나와 다른 이가 똑같이 적용받아야 법치주의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핵과 비교하는 윤석열의 태도. 저는 역으로요, 북핵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, 화물연대 노동자 파업하고 그 비교를 하나. 그러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그 이 열강들의 태도가 얼마나 가짱케 보였으며 북핵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신중해야 되고 끊임없이 견제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북핵과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외교의 핵심 그 의제로 떠올랐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열강들의 그 이 안보 전략을 얼마나 졸로 봤으면 북핵과 화물연대 파업을 비교를 할까? 저들의 그 기본적인 지식이 저 정도고 저들의 기본적인 실력이 저렇다라는 것들을 아주 아낌없이 노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.